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자로 나온 원신의 비행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도전에 참여하시게 되면 아래의 보상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비행도전은 총 7번, 7일 동안 하나씩 잠금 해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브론즈 휘장, 실버 휘장, 골드 휘장에 따라 보상을 얻으실 수 있으며 해당 휘장은 점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도전하기를 누르시면 맵에 이렇게 새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소에 가게 되면 휴즈라는 NPC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장치를 활성화하여 비행도전 시작. 비행도전 중 상승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객잔을 여는 게 아니었어.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모아 대시 스킬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2회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전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방금 말했던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가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먹게 되면 왼쪽에 게이지가 쌓이면서 대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히 먹을 필요는 있지만 이 친구들을 많이 먹는다고 점수에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스킬은 1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다에 떨어지거나 하면 P를 눌러서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에 성공하셔도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행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색 휘장을 수집하는 겁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은 비행 도전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점수와 관련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5개를 먹어야 하는 휘장은 점수와 직결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전부 다 먹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입자를 최대한 안 먹고 비행 도전을 진행했는데 휘장만 잘 먹어도 충분히 점수가 3만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만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부실골 휘장들이 전부 잠금 해제되고 맛있게 보상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비행도전에 대해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는 굳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입자를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자는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직선 구간에서는 입자를 먹는 게 쉽기 때문에 대시를 충분히 사용해 주셔야 밑으로 처지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운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 콘텐츠여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클리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레바.